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근심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심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여기서 나온 근심은 베스트 좋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는 즉각적 위로를 해주실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근심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심할 때 근심을 많이 많이 하셔야 돼요. 너가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가 반복적인 질문을 듣게 되면 내 안에 확신이 없어지죠. 고민스러워지죠. 주 안에 있는 근심은 깊은 회개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도 덮어놓고 나 주님 사랑해, 나 예수님 믿어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한번 말씀 부딪히면은 근심을 하십시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born again 중생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 지금 질문합니다. 너 예수 믿어? 너 예수님 믿니? 너 예수님 믿니?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질문할 때 우린 작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근심은 나를 보게 하고 그 근심은 회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니? 이것이 정말 천국의 모습이니? 십자가 죄사함 받은 게 믿어지니? 이 모습이 내 앞에 서야 될 그 모습이니? 이 모습 이대로 내 앞에 쓸 것이니? 라고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질문하실 때, 나를 코너까지 몰아가실 때 많이 많이 근심하십시오.